안녕하세요, 민트줄랩입니다. 선원, 해적, 광신도들이 비밀리에 모여 서로의 항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려나가는 마피아 게임 피드 더 크라켄입니다. 피드 더 크라켄은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팝콘 에듀에서 선주문을 진행했으며 원래 일정보다 조금 늦은 9월에 제품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출시한 해외판 같은 경우에는 리테일 버전과 디럭스 버전으로 나눠서 출시했는데 이번 한글판은 디럭스 버전 기준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리테일 버전과 디럭스 버전의 차이점이라면 일부 펀칭 카드보드 타일들이 플라스틱 구성품이나 피규어 구성품으로 변경이 되는 등 게임 규칙상의 변화는 없으나 게임에 사용하는 일부 구성물들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드 더 크라켄은 마피아 게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선원, 해적, 광신도 세력이 등장하며 항해를 진행하면서 각자의 항해 목표 지점으로 배를 이동시켜 게임 승리 조건을 달성하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항해를 진행하는 방식이 다른 마피아 게임인 시크릿 히틀러와 유사한 점이 있어 비교군 게임으로 시크릿 히틀러가 많이 거론이 되는 점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보통의 마피아 게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카드로 진행되는 제품들이 많아 박스 크기가 대체적으로 작은 편인데 피드 더 크라켄 같은 경우에는 피규어 구성물이나 여러가지 플라스틱 구성물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게 마피아 게임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게임 박스 크기가 꽤 큰 편입니다. 그러면 박스를 열어 어떤 구성물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구성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펀칭 카드보드, 게임보드, 카드, 선장의 항해 일지 박스, 주머니, 목재 컴포넌트, 게임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피규어들, 펀칭 카드보드 스탠드, 클레이 칩, 매뉴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해외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번 한글판에 특전으로 포함되어 있는 선장 배지와 게임 요약표가 들어있습니다. 매뉴얼은 기존 박스 형태와 동일한 정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 매뉴얼 내부 구성은 게임 내용을 설명, 게임 진행 방식, 캐릭터 카드 세부 설명, 전략 조언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게임보드는 양면으로 되어 있고 플레이하는 인원수에 따라 사용하는 면으로 펼쳐놓고 게임을 진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게임보드 사이즈를 펼쳐놓으니 꽤 큰 편이라서 어느 정도 넓은 테이블에서 게임을 진행하는 게 조금이나마 쾌적한 환경으로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카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사이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카드 형태의 경우 한 개는 정사각형에 그리고 나머지 한 개는 세로가 긴 형태인 조금 특수한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판매하는 슬리브 제품군들과 호환되는 사이즈라서 슬리브를 착용하는 데 있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글판은 디럭스 버전으로 출시가 되었지만 카드 중에 리테일 버전에 사용하는 카드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굳이 쓸 일이 있겠나 싶지만 조금 더 게임의 부피를 줄여서 들고 다니고 싶은 분들은 이런 리테일 구성물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드 중심부가 꽤나 두꺼운 두께감이 느껴지는 걸로 봐서는 아마 블랙코어를 사용했지 않나 싶고 카드 재질 같은 경우에는 무광에 에어쿠션이 적용된 종이 재질을 사용했습니다. 카드 재질은 꽤나 만족스러울 정도로 좋은 퀄리티로 나왔네요. 펀칭 카드보드 역시 카드 구성물과 마찬가지로 리테일 버전에 사용하는 구성물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테일 버전이라고 해도 펀칭 카드보드 두께도 꽤나 두꺼운 편이고 이 구성물 역시 무광에 에어쿠션이 적용된 종이 재질을 사용했습니다. 펀칭 카드보드 역시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선장의 항해일지 박스는 항해를 진행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항해를 할지 일종의 비밀 투표함 같은 구성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스는 하드커버로 되어 있어 종이 재질이지만 꽤나 단단한 두께감을 가지고 있고 박스 자체에 문제는 없으나 몇몇 제품은 박스 안에 부착된 벨벳 천의 위치가 조금 비뚤어진 경우가 있는데 팝콘헤드 측에서는 게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라서 별도의 AS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니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단순 참고용으로 숙지해주시면 됩니다. 주머니는 사이즈가 작은 편인데 클레이 칩을 한 개씩 넣어서 사용하는 용도라 사이즈가 작게 나온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실밥 튀어나온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주머니 퀄리티는 꽤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목재 컴포넌트는 총 토큰 한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혹 이런 특수한 형태로 되어 있는 목재 컴포넌트의 경우 조금 더 리얼리티를 위해 목재 컴포넌트 위에 실크 프린팅을 추가하여 디테일을 살리는 편인데 이 게임에서는 특이하게 실크 프린팅이 아닌 음각으로 무늬를 넣은 조금 특이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목재 토큰의 바니쉬가 진짜 애매하게 발라져 있어서 외관상으로만 봤을 때 혹시 플라스틱 구성물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목재의 자연스러운 느낌보다는 플라스틱 토큰 특유의 인위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게임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구성품과 피규어들 역시 디테일에 조금 신경을 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문어 특유의 질감도 잘 살렸고
배 피규어 같은 경우에도 밧줄이라던가 선박에 실려있는 짐의 모습이라던가 여러 요소들을 잘 소화해낸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배지랑 카드를 보관하는 트레이 경우에도 아무래도 플라스틱 재질이다 보니 첫인상으로 조금 인위적인 느낌을 받았지만 내구성도 좋은 편이고 이 역시 꽤나 디테일을 살린 부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항해사 배지에 있는 핸들은 고정되어 있는 형태가 아닌 실제로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도 꽤 재미있는 디테일 요소인 것 같네요. 그리고 한글판에만 포함되어 있는 선장 마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존 해외판 디럭스 버전에도 없는 구성물이라 자체 생산을 했다 보니 원래 포함되어 있는 배지와 조금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팅 특유의 선 형태가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거슬릴 수도 있지만 몇몇 게임을 받아본 분들의 의견으로 항해 테마의 게임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밧줄처럼 보여서 크게 거슬리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펀칭 카드보드 스탠드는 비번 펜마리아라는 게임 구성물을 조립하는데 사용하는 부품이며 크게 눈에 띌만한 특징은 없는 것 같네요. 자기가 어떤 세력인지 표시하는 클레이 칩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나 스플렌더와 같이 기본적으로 클레이 칩이 들어있는 게임들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게임들 중에서는 제일 손맛도 있고 조금 더 클레이 칩 본질에 가까운 퀄리티로 제작되어 있었습니다. 스플렌더 칩보다 조금 무거우면서 시중에 기성품으로 판매되는 클레이 칩보다는 또 가벼운 느낌이라 아마 이 정도 무게면 10g에서 11g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기존 플라스틱 구성품에 붙여서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뭐 이것도 큰 특징은 없어 보이니 바로 넘어갈게요.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건 바로 이 참조표인데요. 참조표를 넣어준 건 참 고맙긴 한데 이 참조표가 박스 사이즈보다 크게 제작되어서 박스에 같이 넣어서 보관을 하고 싶다면 강제로 윗부분과 아랫부분 일부를 절단해서 보관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잘 없기는 한데 이번에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소한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오늘은 이렇게 피드 더 크라켄 언박싱으로 영상을 꾸며보았습니다. 마피아 게임치고는 게임 크기도 꽤 큰 편이고 플라스틱 구성물이 많은지라 가격도 꽤 나가는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구성물 하나하나 높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도 돈값은 하는 게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도 새로운 게임 언박싱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